아니, 그 아니, VR실을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려서 조금은 저렇게 적혀요. 아니, 얘들아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, 상식적으로. 그걸 또 보고서 시비 거네. 왁구청 이거 은근 갈리던데 형은 어느 쪽이야? 팝 다음에 반찬 입에 넣는다 아니면 반찬 다음에 팝 입에 넣는다? 나는 밥부터 넣는데. 반찬 넣고 밥을 넣는 거는 뭔가 그 반찬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. 반찬을 넣고 밥을 넣는다는 거는 뭔가 반찬이 잘못돼서 밥으로 중화시킨다는 뭔가. 반찬을 먼저 먹어서 짠 정도에 따라 밥량을 정해야지? 아니야. 이미 짠걸 당했잖아, 바보야. 밥을 먼저 넣으면은 짠 공격을 당할 일이 없는데 이미 짠 공격을 당했잖아. 나중에 맞추면 뭐해? 총 맞은 다음에 상대의 무기를 파악한 후에 방패를 주문하면 뭐 하냐고. 이미 총 맞았는데. 방패를 먼저 들고 총을 겨누는 게 맞지. 이미 총을 맞았는데 뭘 짠맛을 조절해. 이미 총에 맞았다는 소리야. 요즘에 제가 진짜 실감 안 나는 게 엔젤님하고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차 타고 다니는데 송도에 그냥 이세페 선수 막쫙 있어. 막 송현아부터 그냥 저기 입국 건너는 데까지 쫙 있어 그냥. 아이네, 징버거, 릴파치우르르, 고세구, 비찬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딱 있어. 그래서 진짜 하는 거구나. 어이가 없어가지고. 형 오영택 때 창하는 거 봤어? 미친 새끼들. 야, 씨발 내 이름을 왜 불러? 여기서 여기 나 출연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 이름을 왜 불러? 민폐야, 씨발.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, 이런 거. 형 오늘 처음 본 이파리 단합력 봤어. 양재 쪽지야 쯔는 아니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? 양재까지는 30분. 아저씨가 못 보겠어, 얘들아. 얘들아, 너네 도시를 더 너네가 사는 도시에 더 자부심을 가지라고. 남의 사는 도시에 와서 남의 도시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. 이러지 않았잖아, 너네. 송도 디스했잖아, 나랑 싸웠잖아 옛날에. 유령 도시라고 싸웠잖아. 형 연수구청에서 아름다운 송도 공식 커버한 거 봤어? 응? 실화야? 뭐야, 없는데? 개 쫄려서 일부 공개로 올린 거임? 일부 공개로 올릴 때는 개 쫄려가지고. 아니, 연수구청에서 근데 이걸 해주셨단 말이야? 송도가 통해 아니, 뭐야? 유흥가도 나잖아. 잠깐만요. 왜 제가 나오는데요? 아니, 근데 존나 웃긴 게 위윌 낙표님한테는 허락받고 나한테는 허락 안 받고 그냥 한게. 영상 업로드를 허락해 주신다면 형이밭에 허락을 받으러 와, 연수구청에서. 이게 뭐 이제 이거 뭐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? 뭐 예. 그거 간다는 거 그거냐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되겠다. 살면서 이거 본 이기는 목적의 방법은 가장 하나밖에 힘들하고 없어. 끔찍한 나 이기는 방법을 찾았어. 여태까지 열심히 둔 팬치들 절망하는 거 보고 싶으면 A15에도. 여러분의 자유. 여태까지 열심히 팬치들. 컷! 이겼습니다. 너네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.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능한 이유가, 그러니까 항상 유령 청자가 더 많아. 그러니까 바둑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시청자 중에 일부야, 결국에. 근데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뭔가 권력을 쥐어주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꿀맛으로 치는 거야. 자,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하드코어 서버. 하! 스릴 즐기기. 하! 따라해 보세요, 여러분도. 와, 오, 천사. 스릴 즐기기. 여기서 뛰어 보실 분이요. 오, 일부러. 살았네.
와, 트위치 팔로워 100만 감사드립니다. 물론 제가 뭐 100만을 목표로 뭘 한 건 아니에요.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100만이 찍혔네요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기만이 아니고 진짜 나도 모르겠어서 그래. 유튜브 100만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트위치는 내가 왜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지 모르겠어. 그럼 샤이 왁구층이 많은 거지? 아 우하고 그 새끼 응? 아 그래 초딩 같은 거 왜 보냐? 근데 팔로워 돼 있고 가끔씩 들락날락거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우하고 걔 뭐 그 이상한 거 하는 애 아님? 그리고 씨발 그냥 고메 맛방 챙겨보고 내가 봤을 때 이것밖에 답이 안 나와. 근데 이제 절대 팬츠인 거 절대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야. 자존심 때문에 그죠. 근데 이제 팔로워 해놨음 그냥 컨텐츠 놓치면 안 되거든. 고메 맛방 안에 잠깐 들어갔다 재미없으면 나가야지. 들어와가지고 씨발 쳐봄 훈수 존나 함 그리고 야 우하고 본다고? 이 새끼 병신이네. 근데 지도 챙겨보 우리 샤이 팬츠들 팬츠 전환하자. 당당해져. 부끄러워하지 마. VR 책 같은 거 보는 거 그게 너야. 어쨌든 감사드립니다. 당신은 배신자입니다. 말씀하시죠. 어? 아, 배신자야? 아니 저기요 아니에요. 아니 그 이게 뜨더라고 그게. 순대 양념 논란 종결. 초장에 찍어 먹는다? 실화야? 순대 초장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음식적으로 조합이 안 어울리는데 억지로 찍어 먹는 거지. 순대는 쌈장이지 뭔 소리야. 뭘 쌈장이야. 소금이지 얘들아. 병해지가 한판 뜨자는데 순대는 초장이죠? 불쌍하다. 초장 아 초고추장 아니야? 초장이 초고추장. 음식적으로 맞는 조합은 아니라고 봐. 순대는 근데 소금이 맞다. 소금이 맛있다니까. 내가 소금 좋아하는 게 죄야! 아니 나는 신기한 사람. 일단 고기만 먹는 사람 신기한데 고기만 먹은 사람이 후식으로 냉면 안 시키고 된장찌개 시키는 거 볼 때 아 진짜 무슨 진짜 이해 안 돼. 보통 아저씨들이 그래. 근데 어린애들은 무조건 냉면. 아저씨들 고기만 먹다가 후식으로 된장찌개 시켜서 밥이랑 된장찌개 먹어. 사실 설명하고 보니까 우리 아빠네. 그 이상한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누구였지?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. 기억이 뭔가 흐릿흐릿했는데 흐릿흐릿한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는데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네. 아 깜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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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릿해.